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솔로곡 유포리아 프로듀서로부터 레전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유포리아는 최근 한국 남자 아이돌 솔로곡 최초로 미국에서 50만 이상 유닛이 판매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와 관련 유포리아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래미 수상자인 DJ 스위벨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국은 레전드이다, 반박 불가 라는 칭찬의 글로 정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정국의 유포리아는 이번 50만 유닛 판매 기록으로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부분에 인증하는 RIAA 골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기에 DJ 스위벨의 격한 반응이 이해가 되는데요. 정국의 유포리아 대체 또 어떤 기록을 세워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미국 매체 코리아부, 올 케이팝, 인도네시아 매체 케이팝 차트, 인도 매체 팝 다이어리즈, 필리핀 대표 방송사 GMA 네트워크, 음악 매체 스핀 올빈 뮤직 등 세계 각국 매체들도 유포리아가 50만 이상 유닛이 판매됐다고 전하며 RIAA 골드를 획득할 자격이 갖춰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DJ 스위벨은 유포리아가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을 달성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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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라며 축하 글귀를 게재하는 등 정국과 유포리아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하고 있습니다. 아미분들 또한 DJ 스위벨에게 매번 정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솔로 두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솔로곡 1, 2위에 2주 연속 랭크되며 강력한 음원킹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2020년 발매한 맵 오브 더 소울 7 수록곡이자 정국의 솔로곡 시차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차는 지난주 대비 두 단계 상승하며 식지 않는 음원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Love Yourself 결엔서에 수록된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도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7위에 올랐습니다. 시차와 유포리아는 해당 차트에서 한국 솔로곡으로는 1, 2위를 기록했고 지난주에 이어 21주 연속 공시 차트인하며 한국 솔로곡으로서 막강한 음원 파워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유포리아와 시차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각각 57주, 54주째 차트인했는데요. 이 또한 역대 한국 아이돌 솔로곡 중 최장 차트인 1,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포리아는 지난 26일 기준 미국에서 한국 남자 아이돌 솔로곡 최초 50만 이상 유닛이 판매됐다고 전해져 현지의 압도적 응원 인기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상큼한 꽃미남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7일 빅히트의 게임 부문 독립법인 슈퍼브가 출시한 모바일 리듬 게임 리듬하이브 공식 계정은 게임 속 정국의 XR 카드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R카드 속 정국은 앞머리를 모두 시원하게 뒤로 넘긴 완간 스타일로 선이 굵은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베일 듯한 V라인 턱선을 뽐냈습니다. 특히 시원하게 넘긴 머리와 함께 잘생긴 정국의 외모가 더해져 훤칠하고 한 점에 티 없는 깔끔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정면을 향한 도톰한 애교살이 돋보이는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 정국은 압도적인 잘생김을 과시했는데요. XR카드 속 정국은 입술을 내밀고 러블리함을 한껏 발산했고 깜찍한 윙크까지 더해 치명적인 귀염까지 선사했습니다. 역시 누가 XR 아니랄까봐 R카드보다 좀 더 치명적인 점이 있네요. 정국은 게임 속에서도 CG를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외모를 자랑했는데요. 팬들은 정말 잘생겼다 전정국, 갑자기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윙크에 뽀쩍은 반칙 아니니 너무 예쁘다, 정정국 얼굴 놀랍다, 윙크보이 너무 예쁜 우리 정국이, 상큼함 터진다 정국이, CG로 만든 것 같은 정국이 얼굴 완벽 그 자체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3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엔 방탄소년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2천만여 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는데요.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1258만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2021년 3월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360도 전국이 화면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림 같았고요. 별말 안 하고 싶다는 대답이나 책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갔고 생각이 깊어서 더 좋았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서 어찌 될지 모르니 아직은 인사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말을 쉽게 뱉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에도 한 번 더 반했어요. 목소리 닿을 때까지 노래 부르고 싶다는 부분도 너무 감동이고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뻤고요. 멋진 가수에 어울리는 멋진 팬이 되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스마일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전국 유포리아 50만 이상 판매 달성 소식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에 화끈하게 올려주심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구독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화끈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님의 댓글입니다. 유퀴즈 금발 존잘 왕자님 울꾹이 꼭짝이 미모에 모두 홀릭.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톡톡 튀는 예능감과 진솔한 인터뷰 너무 멋졌습니다. 가수에 대한 신념 존경하고 응원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릴97님의 댓글입니다. 꼭짝이 금발 너무 잘 어울려 별 이야기 해주고 싶지 않다. 울꾹이다운 대답이다. 유포리아 아직이야? 와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최고 인기네. 명곡은 오래가는 법이지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명곡인 유포리아에 이어서 전국의 중독성 강한 목소리가 더해져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그리움님의 댓글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전국이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매력과 능력대로 대우받고 자유롭게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전국의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